아직 돈을 줄 수 없다고 글이 써 있고 4달러도 아닌 100달러를 넘기면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고 나옵니다. 예, 아 흉악한 놈들이죠. 예, 역시 이놈들이 쉽게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쭈리쭈리쭈리박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방구석에서 낚싯대만 만지작거리다가 번뜩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예, 오늘은 낚시가 아닌 저하고 같은 하고 유튜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유튜브 수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광고가 붙는 가장 기본 조건이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이 넘겨야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기본 조건을 넘기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계정 상태 수익 창출 사용이 설정됐다고 뜨면서 영상에 광고가 붙게 되죠. 예, 이때 제일 신기하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제 노력의 결과를 드디어 인정받고 보상받는 느낌이죠. 버텨! 그러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씀. 예, 암튼 수익 창출 상태가 되고 광고가 붙으면 동영상 관리자로 가셔가지고 기존의 영상을 다 초록 딱지인 수익 창출로 바꾸셔야지 됩니다. 유튜브 놈들이 자동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예, 본인이 바꾸셔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업로드 기본 설정에서 수익 창출의 체크를 해주시면 앞으로 업로드할 때마다 자동으로 수익 창출 영상으로 등록돼서 업로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럼 제 통장 계좌를 보내줘야 돈을 보내줄 테니 수익 창출에 애드센스 설정으로 가봅시다. 예,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면서 아직 돈을 줄 수 없다고 글이 써 있고 4달러도 아닌 100달러를 넘기면 그때부터 돈을 주겠다고 나옵니다. 예, 아 흉악한 놈들이죠. 예, 역시 이놈들이 쉽게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예, 슬슬 짜증이 나시겠지만 예, 그래도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학구방 시절도 잘 버텨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100달러가 넘었다고 바로 통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0달러를 넘겨도 한 보름 이상 예, 지나야지 100달러 넘었다고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협박성 글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온 뒤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지나면 실제로 우편으로 이렇게 생긴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이것을 뜯어보면 안에 핀 번호만 커다랗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적게 되면 이제 모두 끝이냐? 아, 노노노, 절대로 아니죠. 예, 이제 그럼 가장 중요한 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지 돈이 들어오겠죠. 자, 결제수단 관리를 한번 눌러봅시다. 예, 요거를 누르면 은행 계좌로 받을 거냐, 수표로 우편으로 직접 받을 거냐 물어보는데 분실 위험도 있고 번거롭게 수표로 받는 이상한 사람은 많지 않겠죠. 예, 당연히 은행 송금을 선택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걸 적으라고 뜨는데 아이씨대, 또 머리가 아파오죠. 예, 그래도 돈은 받아야 하니까 꾹 참고 차근차근 적어봅시다. 일단 수치인 아이디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전 그냥 찌리박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금주 이름은 영문으로 적으셔야지 됩니다. 예, 하긴 한글로 적어도 적히지도 않아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적습니다. 그리고 은행명도 영어로 적어야지 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KOOKMIN-BANK 쿵민뱅크라고 적으면 되고요. 다른 은행은 직접 문의하시거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행 스위프트 식별 코드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통장에 첫 장을 까시면 오른쪽 상단 위에 조그맣게 적혀져 있는데요. 예, 다른 은행은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거래은행 가셔가지고 번호표를 뽑고 순서가 되면 은행 직원에게 유튜브 수익을 받으려면 스위프트 코드를 적어야 한다는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쪽팔리지만 당당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계좌번호 입력이 있죠. 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중개은행이나 FFC 어쩌고저쩌고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저장을 누르시면 끝! 그럼 돈이 바로 들어오느냐? 노노노! 그렇지 않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달의 수익금은 다음 달에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월 달의 수익은 11월 15일이 넘어야 정산이 되고요. 10월 말이나 돼야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경험이라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제가 9월 3일에 1,000명 구독자랑 4,000시간을 돌파하고 첫 수익금을 10월 30일에 받았으니까 한 두 달 정도 걸렸죠. 그러니 바로바로 안 된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껏 기다리신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유튜브 놈들이 절대로 안 가르쳐줘요. 예,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예, 어떻게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쭈리박 낚시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